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부서별로 문헌전복과 평생학습과 아니면 종합자료실 등등 그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기 이용자라고 불리는 그 도서관에 장기로 있는 노숙자, 실직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버무려가지고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든 연극입니다. 변신, 카프카. 카프카의 변신. 아, 네! 어느 날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하잖아, 주인공이. 지금 내가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눈을 떠봤더니 한국의 노숙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실제로 제가 희곡을 쓰다 보니까 그런 그 희곡이라든가 그 작가들이 등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만났던 노숙자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에피소드예요. 그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실직자 이야기. 도서관에 이제 출근하는 척하면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그런 가장들 이런 모습의 이야기가 담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두 에피소드를 실제로 공을 많이 들였고요. 네, 가장 좋아합니다. 이 사서들의 감상 포인트는요. 아마 일단은 그 옴니버스 형식이라는 것과 배우들이 일본 배우들이 다른 신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바뀌는 묘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이 이렇게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사서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진짜 도서관의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즐겁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